10여 년째 난항을 겪던 송도 세브란스 병원이 본 궤도에 오릅니다. 다음 달 착공해 2026년 문을 열 예정인데요. 사업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라 의료복합타운은 재공모를 시작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송도 국제도시 709의 500병상 이상 규모로 조성하는 송도 세브란스 병원. 2026년 개원을 목표로 2월 첫 삽을 뜰 예정입니다. 2006년부터 논의됐던 송도 세브란스 병원이 약 15년 만에 본궤도에 오르는 겁니다. 금년 2월 중에 세브란스 병원 기공식이 예정돼 있으며 22년 착공과 26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준공 시기가 진전되지 않도록 실무 협의체를 통해서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청라 국제도시에 조성하는 청라 의료복합타운도 재시동을 겁니다. 앞서 지난해 3월 진행한 첫 공모에선 제안서를 낸 곳이 없어 유찰된 바 있습니다. 인천경제청은 재공모에 나섰습니다. 오는 5월 28일까지 사업 제안서를 접수한 뒤 평가 절차를 거쳐 7월쯤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공모에는 의료복합타운 취지를 살려 종합병원 규모는 최소 500병상 이상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바이오 관련 산학연 시설과 업무 시설, 판매 시설 등을 조성하게 됩니다. 땅값은 사업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3제곱미터당 250만 원 수준으로 정했습니다. 대신 개발 이익은 산업시설 용지와 종합병원 등에 투입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